지난해 나 혼자 산다 출연하면서 그녀의 패션은 물론 패셔너블하게 꾸며진 집 또한 화제가 됐었습니다. 방송 당시에 정려원 소파, 정려원 식탁, 정려원 테이블 등등 그녀의 집 제품들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당시 품절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한동안 구하기 힘들었던 제품, 바로 L 브랜드의 라면 포트입니다. 이렇게 내추럴한 차림으로 전기 포트에 비빔 라면을 끓여서 참치 통조림과 함께 먹는 려원의 모습에 저도 려원처럼 비빔 라면에 참치 통조림 같이 먹었어요 라면서 먹방을 따라한 분들이 많았고 특히 정려원 라면 포트에 우와.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어디 제품인가요? 라면서 라면 포트에 대한 문의와 구매글이 쏟아졌죠. 오 예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라면 먹을 때 가스레인지 사용할 필요가 없고 냄비도 사용할 필요가 없고 그냥 포트에다가 물 붓고 전원 케이블 연결하고 버튼 누르고 본인의 레시피대로 보글보글 라면 끓여준 뒤에 포트 그대로 손에 든 채 흡입해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짜장라면, 비빔라면 등등의 라면은 물론 즉석밥을 데우거나 달걀, 고구마 삶고 또 간단한 국과 찌개까지 해먹을 수 있어서 쉽고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건데요. 혼자 사는 게 진짜 괜찮다. 네, 실제로 려원 씨처럼 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실생활에 유용하다며 추천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포트가 워낙 가벼워서 려원 씨처럼 한 손으로 들고 먹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은 점과 이중 스테인리스 구조로 돼 있어서 너무 뜨겁지 않고 손이 닿아도 약간 따뜻한 정도예요 라면서 제품을 칭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단 실제 사용해본 분들에 의하면 한 번에 라면 두 개를 끓이는 건 좀 무리고요. 한 개가 딱 적당하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